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이 동네 다니시다가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몇 개. 드디어 찾았어요. 드럼통으로 이렇게 오토바이다 달고 타고 다니더라고. 드럼통에? 어. 이거 처음 보셨을 땐 좀 어떠셨어요? 신기했지. 뭐 이상하다 했지. 아 이상하다.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맨 끝에 오른쪽 집인데 왠지 느낌 좋은데요? 목격자도 만났겠다. 이젠 찾는 건 시간 문제. 좀 더 가열차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때. 뭐였어? 나왔나 봐. 가던 길도 멈추게 만든 엄청난 포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깡통 열차입니다. 오, 생각보다 보컬이죠. 견고하다. 우리가 진짜 뭘 본 거야? 존재감 뿜뿜. 수상한 이웃 얼른 만나보죠.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이 뭐예요? 이거요? 우리 손자들 장난감인데. 손자 장난감? 장난감 치고 스케일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대체 이걸 어디서 갖고 오셨을까요? 아, 손자들하고 놀기 위해서 좀 멀리 이게 들판에 다니고 싶어서 만들었죠. 들으셨어요? 이걸 직접 만드셨대요. 직접 만드셨다고?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열차 몸통은 환경까지 생각한 전기차고요. 진짜? 진짜 전기차예요. 행여나 끊어질까? 삼중 용접으로 꼼꼼히 연결하고 최적의 승차감을 위한 광폭 타이어까지. 투명 아크릴판을 덧대서 좀 더 아늑하게 만들었대요. 안전장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와, 저 보통 실력이 아니실 텐데. 아버님, 저 한 번만 타도 돼요? 꼭 타고 싶어요? 아니, 한 번만 타고 싶어요.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뭐. 누구에게나 동심은 있으니까요. 아, 근데 이거 좀 작은 거 아닌가? 그래도 성인이 탈 만한데요? 괜찮죠. 네. 아, 우리 손자들, 큰애들도 타고 엄마도 어른들도 타고 그래야지 한 번씩. 우리 친구들은 태워주니까 다. 자, 열차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이거 막 움직여요, 아버님. 얘도 막 움직여요. 무섭다고 생각하면 뭐 소리 크게 질러주셔야 돼요. 생각하면 좋잖아. 덜덜 되잖아. 기관사님이 베테랑이시니까요.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정겨운 시골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동창역에 도착했는데요. 옛날에 코끼리 열차 같은. 맞아. 그런 느낌. 바로 할아버지 댁입니다. 그런데 여기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 느껴지지 않나요? 손재주가 어쩐지. 어? 그녀야? 이것은 어린 손자 딱 안고 이렇게 타면은 내가 업고 다니고 소득고 다니려면 대가느잖아요. 이놈 타고 살았으면 여기서 그냥 스르르 잠들고. 이게 왜 공이라고 그러죠? 소년들 사람들도 타고 사는 게 체조하고 뭐더고 막 헐더만. 그런가 하면 마당을 가로지른 이 줄은 대체 뭐죠? 뭐야? 도르래 같은 거. 집라인이야, 설마? 저로 가시죠 이제 저거. 예, 저는 이놈 타고 내려가도 돼 이제. 어? 아니, 바닥에 안전장치도 없는데? 바람을 가르는 할아버지. 대박! 이거 짚라인이잖아요. 오! 와! 직접 타셔. 네. 놀라운 건 이게 다 할아버지 솜씨라는 거. 이게 다 혼자 하신 거예요? 이거 혼자 다 했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손자들 놀라니까. 순전히 손주분들 놀라고? 예, 그렇죠.